박수.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다미 you be here. 아 잠깐 됐어. 스크린 스크린. 아 다미 여기야. 다미 you here. 다미 두 번째라고. 봄이 다음이라고. 지수 여기야. 스크린 스크린. 알았어 지수야. 스크린 받아갖고 성행이 못 받으면은 성행이 못 받으면은 성행 나가라고. 다미 여기야. 다미. 알았지. 다미 받고 성형아 갔다가 다시 나와도 괜찮아. 알았어. 지수야 너는 빨리 성형이 스크린 가라고. 그래 어 보이 스크린 가라고. 봄이야 아, 성형 아정아 주연은 네가 오라운드 받아도 되고 알았지. 그래서 해가지고 플레이를 갖고 있다가 스택 원하이 하라고 움직여서 스택 원하이. 알았어. 볼 컨트롤 잘해야 된다. 안 되면은 빨리빨리 지금 움직여야 돼. 야 만약에 안 되면 올라와서 받아주라고. 알았어? 오케이. 스타일 안 돼! 살짝 절대 안 돼! 알았어? 석점을 절대 맞지 말라는 이야기 네. 안덕수 감독. 38.3초가 남아있습니다. 연장전. 90대 88 KB스타즈의 2점 리드. 야, 쉽지 않은 경기예요. 네, 안덕수 감독도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네, 승패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칼로리 소모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90대 88. 양팀 선수 모두 지쳐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팀 파울에 여전히 걸려있는 두 팀이고요. 네, 힘들 때 집중력 싸움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KB스타즈의 공격입니다. 강하정 중앙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네. 김봉희 24초를 다 보낸 뒤에 네. 공격 마무리를 하겠죠. 반대편. 오, 지금은 놓쳤나요? 공격권이 바뀌었습니다. KB 하나은행입니다. 아, 단타스가 잘라들어 움직임 좋았는데 그렇죠. 컨트롤이 좀 안 됐어요. 네. 지금 안덕수 감독이 작전 타임 때 24초를 다 보내고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공격 타임이 좀 너무 빨랐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턴오버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역전하고 동점 기회. 하나은행 공격. 강희슬. 받았습니다.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 동점. 공격권 다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아 김봉희 선수가 공을 지금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이완호 감독입니다. 6.5초가 남아있는 연장전. 팀의 요청으로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자 터치아웃에 관한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됐거든요. 지금 김봉희 선수의 이 모양은 쳤는데 좀 애매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보죠. 자, 이 각도에서는 굉장히 예, 판독이 좀 오! 아, 아 여기서 그러네요. 자, 손끝에 터치가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5초가 남아 있고요. 하나은행 이원우 감독이 요청한 비디오 판독. KB 하나은행의 공격권입니다. 네, 하나은행에게 또 한 번의 공격 기회가 왔습니다. 6.5초가 남았어요.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찬스고요. 네. 이 6.5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선수들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찬스가 두 점이 날지 석점이 날지 6.5초 공격 기회 연장전 두 점 뒤져있는 하나은행 골밑이에요. 헬스! 동점! 자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왔습니다. 추가 자유투 하나 이사벨 헬스입니다. 이 볼이 헬스 선수에게 당연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유 선수가 굉장히 잘 꽂아줬고 다시 볼까요? 염유나 아 잘 잘라 들어왔어요. 네. 박지수의 파울이 나오면서 네 번째 파울 90대 90 그리고 이 자유투가 들어가면 한 점을 앞설 수 있습니다. 자, 4쿼터 마지막 자유투도 성공을 했던 해리슨인데요. 성공이에요! 하나은행 한 점 리드입니다. 5점 1초 남았어요. KB스타즈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작전 에, 넘어오고 있는데요. 심성형 2초 남았어요. 강하정 던졌습니다! 경기 종료! 보점 1차 석점! KB스타즈 6연승입니다! 게임 오버! 두 팀은 정말 치열한 승부, 멋진 승부, 최고의 네.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은행 선수들에게도 이 패배가 진짜 패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하정, KB스타즈 강하정의 경기를 마무리하는 위닝 버저비터.
석점이었습니다. 선수 이런 경기 하면 다시 볼까요? 예, 던졌어요. 전혀 샤클락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강하정 선수가 정말 버저비트를 던지듯이 던졌던 게 아니라 네. 정말 슛 타이밍을 잡고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까지 지금 네. 했습니다만 결국은 들어갔고요. KB 스타즈가 5연승에서 6연승까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